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시정 뉴스는 싱그러운 5월 봄꽃의 한가운데에서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용인 봄꽃축제가 펼쳐질 농촌 테마파크 현장인데요. 이 화사한 꽃들의 자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피로를 날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화면으로나마 봄꽃 향기 전해드리면서 주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용인 봄꽃축제가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의 정체성과 재미를 더해 꼭 가고 싶은 축제로 거듭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용인중앙시장이 혁신 경영으로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입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인 용인 강남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대단원에 막을 여는 용인 봄꽃축제. 지난해 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용인의 정체성과 축제 자체의 재미를 한층 강화합니다. 4일부터 8일까지 농촌 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올해 봄꽃축제는 지난해에 발견된 미비점들을 개선해 누구나 꼭 가고 싶은 축제로 꾸며집니다. 용인의 정체성을 축제에 반영한 어린이 뮤지컬 삼천갑자 동방삭의 봄꽃 여행. 축제 기간 총 6회 진행하는 이 공연은 우리 시의 상징인 철쭉이와 용인 지역의 설화를 접목해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용인 화훼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우주 공간을 화훼로 꾸민 색다른 전시물 우주 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적되어온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3,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14곳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 요원의 수도 늘리며 행사장 내 셔틀버스 운행과 시티투어버스 운영 확대 등으로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축제장을 오갈 수 있도록 합니다. 축제 내용과 관람 편의를 개선한 제5회 용인 봄꽃축제.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선물 꽃이 주는 즐거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풍성한 잔치가 시 곳곳에서 마련됩니다.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게이트볼 대회부터 흥겨운 경로 잔치까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취미로 자리 잡은 운동인 게이트볼. 어버이날을 맞아 처인, 기흥, 수지 각 구별로 어르신들의 기량을 겨루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6일 구갈 레스피아에서 11개 팀 150여 어르신이 열전을 펼친 기흥구 대회를 시작으로 29일에는 처인구 대회가 용인 공설 운동장에서 3일 수지구 대회가 신정 게이트볼장에서 각각 열려 총 33개 팀 440여 명의 어르신들이 경기를 통해 친목을 다졌습니다. 우리 그 용인시에서 이렇게 아주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 전신운동되고 즐겁죠 뭐. 침에 그런 거 안 걸리고 신경을 안 쓰니까. 이와 함께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지난 30일 원산면을 시작으로 33개 읍면동별로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관내 2만여 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각각의 행사는 새마을회, 통리장협의회, 체육회 등이 주관합니다. 행정타운 노인복지관에서도 오는 6일 2,300여 어르신들을 초청해 기념식과 탁구대회, 당구대회, 축하 공연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시는 이외에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위한 효도 관광을 추진하는 등 가족의 달 5월 관내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합니다. 우리 시 유일의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에 혁신 경영이 도입됩니다. 전통시장의 매력은 고스란히 간직하는 대신 혁신을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고 합니다. 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영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공동 마케팅, 특가 판매, 공동 쿠폰제 등 소비자들이 즐겁게 쇼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내책자 제작과 상인 아카데미 운영 등 시장의 달라진 모습을 알리고 상인들 스스로 경영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매월 셋째 주 금요일 특가 판매를 통해 라면, 영광굴비, 생닭 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적립식 공동 쿠폰제와 전통시장 상품권 5% 할인 판매제도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위해 시장 중심거리 300m 구간에 꽃길을 조성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가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는 중앙시장,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인 용인 강남학교에 개교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 장애학생들이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에서 개인별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가 경기도 강남학원과 함께 건립한 용인 강남학교.
지난 3월 24개 학급 140명의 학생을 받은 입학식에 이어 지난주에는 개교식이 있었습니다. 유치부에서 초중 고등부까지 전학년을 아우르는 강남학교는 개인별 밀착 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생 수를 한 학급에 6명으로 제한합니다. 또 언어치료실, 미술치료실 등 특화된 교육시설은 물론 턱이 없는 출입구, 강의실마다 설치한 화장실 등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우리 시에는 그동안 특수학교가 없어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타 지역까지 통학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기에 학부모들도 매우 반기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짧은 시간에 학교 등교할 수 있고 환경이 또 바뀌었는데도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는 환경이 바뀌어도 아이가 좋아하니까 또 학교가 더 가까이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교육을 이루어주시려고 선생님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고 좋습니다. 한편 기흥구 보건소는 이 학교 내에 구강 보건실을 열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 교육과 정기 구강 검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28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관내 22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전문 강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시가 우리 지역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운영해온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지난 3월부터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행정타운 청소년 수련관앞 광장에선 매주 화, 수요일, 기흥구청 광장에선 금요일, 수지 여성회관에선 목요일에 열리며 오이, 유정란, 버섯 등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시중가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우리 고장 용인의 명소, 인물, 기업체 등 용인의 이모저모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행복한 용인 탐방 코너입니다. 이번 주 찾아갈 곳은 원산면 중릉리의 웬떡 마을입니다. 용인 백옥사를 비롯해 우리 땅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로 떡을 만들며 농촌 체험도 하고 전통 풍속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수한 떡이 익어가는 곳, 웬떡 마을로 함께 가보시죠. 아, 이게 웬떡이야?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요. 바로 이곳에도 그 말을 쓰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다들 궁금하시죠? 바로 떡을 만드는 곳인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처인구 원산면 중릉리에 위치한 웬떡마을은 슬로푸드 체험마을입니다. 떡의 퓨전화로 인해서 다양한 제품과 건강까지 생각한 웰빙떡의 탄생. 떡은 슬로푸드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님이 직접 떡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요. 용인의 특산물인 용인 백옥살과 다양한 천연 재료를 듬뿍듬뿍 아낌없이 사용하십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레시피도 정확하게, 쌀 씻는 것부터 떡을 장식하고 예쁜 리본으로 포장하는 단계까지 제철에 생산된 신선한 식재료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비만 및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케이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생일날은 꼭 케이크를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이크는 사실 외국에서 더러운 생일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외국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케이크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케이크가 굉장히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이것을 굉장히 가볍고 한 번에 탁 먹어서 치울 수 있게끔 그런 종류의 케이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장 체험을 하기 위해 수원 장안 신녀분들이 웬떡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아이들 수험생 간식으로는 그만입니다. 그럼요. 용인의 명품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용인에 있던 숯불이 단자를 약간 현대화로 개조한 겁니다. 대표님의 떡 만들기 노하우를 열심히 듣고 모두들 정성스레 떡을 만듭니다. 글쎄 새로운 걸 지금 이렇게 좀 체험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겪고 이렇게 떡을 막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손으로 하고 이렇게 재래식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또 이렇게 색다른 면이 있네. 그걸 또 배운. 예, 재밌고요. 도로 저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아니 집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했던 대로 그 한두 가지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새로운 것도 알게 됐고 재료도 여러 가지로 들어가고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누가 만든 떡이 더 예쁜가 비교도 해보고 서로 만든 떡을 입에 쏙 넣어주면서 웬떡마을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아이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힘을 합쳐 같이 떡을 만드니 웃음도 배, 맛도 배가 되나 봅니다. 웬떡 슬로우푸드 체험마을은요, 옛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교육 체험마을입니다. 아이에서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즐기고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웬떡마을. 가족과 함께 웬떡마을에서 전통 떡 만들기 체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릴 예정일까요? 시민 여러분을 위한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똑똑정보 만나보시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도서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을 풍성하게 마련했습니다. 우선 시립도서관에서는 이소부화를 인형극으로 만든 여우가 들려주는 이소비야기 공연이 펼쳐지고 기흥도서관에서는 7일 매직서커스 수상한 사람들 둘, 15일 비눗방울 공연 러브 버블쇼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외 많은 공연과 행사들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용인시 어린이날 대축제가 동백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준비됩니다. 꼭 들르셔서 어린이들과 선물 같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은 3일부터 꿈을 향한 마중이란 주제로 테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꽃을 소재로 한 아름다운 미술작품 감상하시면서 꽃이 주는 매력에 빠져보세요. 가정과 직장에서 잠자고 있는 폐 휴대전화를 수거해 환경을 보호하고 판매 수익금으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범시민 휴대전화 모으기 행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5월의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형식적인 행사, 판에 박힌 선물이 싫으시다면 용인 관내 좋은 곳으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에는 용인 봄꽃축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